예, 제 앞에는 원전 베네딕토 형제님, 시인이신 분이 와 계십니다. 이번에 책이 일본으로 진출하게 돼서 축하를 드리고 본인의 소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원종 베네딕토입니다. 저는 뭐 시와 소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시인으로 알고 있는데, 소설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, 그 중에 한 권이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이 외국으로 번역 출판이 돼서 홍신부님한테 인사 드리러 왔다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홍보를 하게 되네요. 항상 저는 글 쓰는 일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소설이 손바닥에 쓴 소설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우리가 손바닥을 깨물 수 없다는 데 착안을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활짝 펴서 깨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. 그렇죠.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제 멋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그 절대자의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는 뜻도 있고요. 하여간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짧은 소설의 형태로 해서 제가 책을 냈는데, 이게 일본의 그 가도가와 출판사, 한자로 쓰는 닥천문고라는 출판사인데요. 제가 좀 내고 싶었던 유명 출판사입니다. 거기서 내서 기분도 좀 좋고요, 사실. 그래서 신부님한테 책 드리러 왔다가 이렇게 홍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송구스럽고요. 신부님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책이 아주 이뻐요. 그 네, 고양이가 이거는 예쁘죠. 예, 그리고 뭘 상징하는 보면요, 거죠? 오래간만에 이게 가로, 제가 일부러는 못 읽지만, 일본 출판사는 이렇게 가로쓰기 라이트 하잖아요. 그래서 옛날 우리의 책들이 보면 전부 이렇게 가로쓰기로 하다 어느 순간에 바뀌었잖아요. 그리고 역시 그 출판사 한국 책하고 비교해 보면, 뭐, 이 책도 굉장히 잘 만든 책이긴 하지만, 그책 디자인이나 이책 모양이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와서, 판매하든 관계없이 판매하면 뭐 하느님의 뜻이고, 저는 이런 책이 예쁘게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. 일본에서도 잘 팔리길 기도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